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오랜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굉장히 오랜만에 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방학 이벤트에 이어서 새로운 귀신들이 또 대거 추가가 되었습니다. 살펴보시게 되면 무려 제가 지금 잡지 못한 귀신들이 상당히 많죠. 예, 저번에 G 만티코어 잡고 나서 G 구미호랑 G 케르베르스, 예, 걔네들은 너무 빡세다 보니까 못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 다시 뜬다고 합니다. 무려 이제 케르베르스 X, 만티코 X, 구미호 X, 그리고 G, G 도한, 진짜 G 진명, 아, 얘네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아, 바로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 와우. 오, 쥐도왕 간지나는 거 보소. 자, 얘들아, 빨리 와서 앉아라. 계약한 지가 지금 언젠데 지금 또 지각하는 애들 뭐야, 어? 자, 이제 즐거웠던 방학이 끝나고 다시 계약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 또 새로운 전학생들 한번 찾으러 가볼 건데, 저번에 빅녀시 추가가 됐잖아요. 예, 요 빅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A급 이상만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아, 이 빅녀즈 사용하면 좀 빨리 S급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바로 빅녀 사용 들어갑니다. 야, 지슬린더맨, 너는 이제 퇴물이야. 어? 출석 리스트에도 끼지 못해. 아, G 진명도 멋있는 거 봐. 빅녀시 와, 그렇게 잡기 힘들었던 G 만티코어가 이렇게 쉽게 나오네. 일로와, 일로와, 빨리 와! 오늘은 출석 리스트들 완전히 배제하고 빠르게 전학생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G 진명이나 바로 나오면 레전드인데? Nope. 아니, 이거 빅녀 전용 출석 리스트 또 따로 만들어야겠어. 주민 누나 좀 지겹거든요? 자, 주민 누나 분신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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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오우, 한 명을 치는데 주민 누나가 여러 마리 잡히는 매직. 자, 누구야? 블러드메리야, 너도 이제 그 전학생 시절은 끝났거든. 한참 전에 이미 들어가. 와, 그 빈혈도 이게 잘 안 나오는구나. 어? 와! 역시! 야, 역시 빅녀시 답이었네. 어, 이거 진짜 전학생 전용 출석부네요. 우와, 멋있는 거 봐. 이게 약간 그 알라딘에 나오는 자파 있잖아요. 예, 나쁜 놈. 그거를 좀 참고해서 만든 것 같긴 해요. 자,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명갈비. 아, 진짜 한 마리만 잡아도 이렇게 다 되면 좋겠다. 혼란스럽다. 기묘하다, 기묘해. 빅녀시 진짜 에스크 잡기는 꿀이긴 하네. 아, 진짜 지겹게 다른 출석 리스트 볼 필요 없고 전학생을 빠르게 만나기 위해서는 빅녀스를 좀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빅녀스 좀 굉장히 비싸거든요. 자, 드디어 진명 어쨌든 잡았으니까 바로 소환 들어갑니다. 나와라 진명! 하! 쥐 진명 두두두두두 또 심지어 자동으로 잡아줘요. 오토 사냥이거든. 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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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이. 오, 두둥. 하늘에 퉁퉁 떠다니는 쥐 진명 획득 완료. 그냥 한번 얻은 거 살펴볼까요? 모든 영혼을 조종하는 나는 쥐 진명이요. 나는 쥐 혹시 개인 있으신가요? 영혼을 조종하는 능력. 내 맘이 곧 네 맘이지롱. 내 맘이 곧 네 맘이지롱. 모든 것을 이무기로 만들어 상대를 공격하지. 아, 그 원래 진명 같은 경우에는 쥐를 만드는 능력이었는데, 예, 쥐 진명 같은 경우에는 이무기로 만들어버린 일이네요. 진명 한번 봅시다. 진명. 자, 빙의 능력이 있고요. 무엇이든 괴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진명 같은 경우는 원래 괴물로 만든 능력이 쥐로 변신시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쥐 진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예, 뱀 이무기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쥐 시리즈들 나중에 만화에 나올까요? 만화에서 나오는 것도 한번 보고 싶다. 자, 쥐 도화도 좀 잡아야 되거든요. 빅녀식 꿀이야 진짜. 진짜 내가 빅녀까지 출석 리스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와, 주민 누나 그만해요.
이거 주민 누나가 약간 빅녀 출석부에 뭐랄까 또독신이 시도스 또도스 요런 느낌이거든요. 자 과연 진명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명 소환설 허다다다다닥 허다다다다닥 허다다다다닥. 이게 빅녀식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봐봐요 15개밖에 안 되는데 2만원짜리입니다 G도환 오늘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네. 하이. 아 또명 뭐야. 어 극혐이네. 아니 2연속 또명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하나에 얼마짜리야. 잠깐만 이거 빅녀트 하나에 무려 1,000원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빅녀트 하나 쓸 때마다 1,000원씩 그냥 증발해버린다고요. 자리에 앉아. 진명이 또명 취급당하는 날이 오네. 어떤 귀신이든 하이. 또확신이 적당히 해라. 뜨끈하게 지져버리기 전에 들어가요. 아 이건 너무하네. 야 당목기 너 초목흉형으로 태워버린다. 빨리 앉아. 와 이거 빡세네. 야 또민 누나 소름이네. 거의 뭐 또갱이급 출석률. 뭐야 하긴 근데 요새 또갱이는 잘 안 나오거든요. 사실상 확률은 아니 떡갱이가 더 낮아 요새 나오는 확률은. A급 관심 없습니다. 하이. 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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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호 X 각이다. 구미호도 지금 X 요번에 추가가 됐거든요. 우리 미호야 오랜만에 진화해서 돌아왔으니까 나에게 구미호 X로 찾아와줘. 첫 끝발이 끝 끝발이라고 그 G 진명 나오기 오늘 끝입니까 설마. 제발 나에게 그 도안 쥐 도안의 모습을 보여줘. 또민 누나 적당히요. 어? 아, 야 소름이네 진짜. 빅녀도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얼씨구 쥐 누나 나왔다고 아주 동생까지 나오는구나. 어? 그래 그래 얘네들도 더 이상 우등생이 아니거든요 사실. 어! 박주민 X는 또 얘기가 다른데. 그래 넌 인정해줄게. 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제 바로 또 중간고사 들어갈 거니까 중간고사 대비해야지 얘들아. 어떤 게? 어? 와우. 저번에 뭐 잡았던 구미호 쥐 구미호. 와 이쁜 거 봐. 드디어 나와 버렸네. 어. 진짜 얘 하나 잡으려면은 그 방학 때 거의 뭐. 하루 종일 노가다야 겨우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아 드디어 쥐쿠미오까지 만났네요. 예 일로 와. 오다다다다 오케이 일단 쥐쿠미오도 나왔으니까 이제 머지않았다 다른 애들. 꾼 마상의 매력 거의 뭐 딩댕이급인데 커요운 거 봐.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무엇으로든 변신하는 둔갑술. 둔갑술? 뿅뿅 뿅뿅 필살기는요? 영혼을 낚아채는 금빛의 꼬리 공격. 꼬리 공격까지. 오. 일단 기존 구미호하고 느낌이 완전 달라. 되게 뭐랄까 판타지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신비한 느낌의 구미호거든요. 상당히 이쁩니다. 예. 일단 G 진명 같은 경우는 기본 공격력 355입니다. 와 공격력 잠깐만 진명하고 비교를 해볼까? 와 같은 S급인데 무려 공격력이 100 차이가 납니다. 100 성능 차이가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G구미호는 290에 야 이거 같은 G급인데도 아예 그 공격력 급이 다르구나. 사실상 G진명이나 G도안 같은 경우에는 끝파당답게 고스트 X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0 정도 차이 나는데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한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구미호 같은 기본 공격력이 한 40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또 필살기 쓰고 한번 마무리 지어봅시다. 좋아 필살기 다 찼고요. 먼저 쥐 구미호 필살기 어택! 금빛의 꼬리 공격! 금빛의 꼬리 공격! 팡! 자 그 다음에 쥐 진명 일로와. 영혼을 내놔! 영혼 훔쳐가기 공격! 차! 자 오늘 요렇게 해서 일단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네 새로운 귀신들 중에서 두 마리 한번 또 잡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쥐도안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출석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